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매출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삼성전자가 장사를 해서 아직 받지 않은 돈이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판매하던가 반도체를 판매했어. 판매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개인이 결제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으로 핸드폰을 샀어요. 카드사에서 삼성전자로 돈이 입금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있겠죠? 그 당시에 잠깐 동안 받을 돈도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요. 매출 채권도 있고 바로 밑에 뭐도 있어요? 미수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수금이란 뜻 당연히 아시겠죠? 겠지만 아직 받지 않은 돈이잖아요. 매출 채권도 받지 않은 돈이고 미수금도 받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얘네는 왜 구분하냐? 사실 회계적인 차이야 별로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에는 그냥 받지 않은 돈 하나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매출 채권은 진짜 삼성전자의 장사, 영업활동과 관련된 받을 돈들이고요. 미수금은 당장 영업활동이랑 꼭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어딘가에서 받을 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 주요한 거래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미수금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 매출 채권이냐 미수금이냐 분류를 하는 건 회사마다 조금씩 룰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합쳐서 생각해 볼게요. 매출 채권은 몇 조죠? 30조 정도가 있고요. 미수금은 3조 정도가 있네요. 확실히 매출 채권이 훨씬 더 크죠. 아무래도 영업활동을 통해 받을 돈이니까 이게 더클 거예요. 33조 원 정도의 곧 받을 돈. 이거 왜곧 받을 돈이에요? 유동자산에 있잖아요. 유동자산에 있기 때문에 곧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실까요? 선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 2조 정도 있는데 선급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긴 하는데 어떤 결제 시점에 따라서 미리 낸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게 뭐 보험료 같은 게 있거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은 매달 매달 미리 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 보험료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시기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거든요.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조금 미리 낸 비용이다 정도의 개념이면 아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조 원 밖에라는 말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 자산이 400조 되는 회사에서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률로 계산해도 뭐 1%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시할게요. 자, 그 밑에 훨씬 중요한 게 있네요.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자산이 뭐죠?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물건들이잖아요.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게 32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유동자산에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재고들도 결국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팔겠다라고 하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32조 원 정도는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바라볼 때 이 재고 자산 금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 먼저 포인트만 잡아주시고 자, 그 밑에 기타 유동자산이 있고요. 매각 예정 분류 자산이 있는 게인데 기타 유동자산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선급비용, 뭐 선급금처럼 진짜 기타적인 요소의 유동자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중요할 거예요. 기타 유동자산이라고 기타를 좀 뺄 건데요. 아까 이야기한 선급비용도 그냥 여기로 뺄게요. 그리고 실제 기타 유동자산에 3조라고 나와 있죠? 2조 원에다가 뭐 3조 원 정도 해서 한 5조 정도의 기타 비유동자산. 근데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표를 분석할 때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매각 예정 분류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금액은 9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이 있을 텐데 원래는 1년 이내에 팔 의지나 의도가 없었던 자산들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아 이제는 이 공장 우리 팔자 라고 마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 먹는 순간 이 여기 나와 있는 매각 예정 분류 자산이 돼요. 대충 9천억이니까 한 1조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보시다 보면 궁금해야 돼요. 원래는 매각 예정 분류 자산이라고 빵원으로 원래 작년 재작년 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 이게 1조 정도 생겼거든요. 이게 뭐일까 궁금하면 어딜 보시면 되겠죠? 주석을 가보시면 돼요. 주석에 삼성전자가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1년 이내에 우리 이거 팔 거예요 라고 공시하는 자산이 뭐인지 주석에 가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유치원이니까 그건 생략하되 제가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관계회사들 주식이었어요. 원래는 비유동 자산에 있었다가 내가 곧 매각할 거예요 라고 해서 매각 예정 자산으로 유동 자산으로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삼성전자의 유동 자산을 다 봤어요. 삼성전자가 보유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자산들은 지금 다 더해보면 194조 정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나머지는 기타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198조의 유동 자산을 갖고 있다
요거 하나. 근데 그 중에 진짜 캐쉬는 진짜 예금은 29조, 30조 정도 있고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주식이나 채권, 이런 받을 돈들, 빌려준 돈들 한 94조 정도 있고 삼성전자가 받을 매출채권 33조, 재고자산 32조,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 정도로 한 10조 정도 있다. 이렇게 좀 크게 크게 뭉뚱그려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요 네 가지가 사실상 대부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유동자산이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재무상태표를 볼 때 일단 첫 번째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재고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장사가 잘 되는 회사는 재고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제조업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볼 때 매출이 증가하는 것 대비 재고자산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재고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생각만큼 잘 안 팔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재고가 늘어나는 비율을 같이 좀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20몇 조, 28조, 26조 정도의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의 매출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작년, 재작년 240조, 230조 비슷비슷하죠? 재고 자산도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올해는 한 32조 정도로 조금 많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매출은 1.5배, 50% 올랐는데 재고자산은 2배, 3배 늘어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투자하실 때나 주의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매출 채권이 중요하겠죠. 그 회사가 장사를 통해 받을 돈이잖아요. 매출 채권은 뭐가 중요하냐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채권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그 중에 매출 채권 중에 못 받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 채권 중에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못 받는 돈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지금 33조거든요. 예를 들어 받을 돈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 재고 자산이랑 똑같아요. 내가 많이 팔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생산을 해서 재고가 쌓여 나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 회사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받을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그 기업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채권 보시면 계속해서 33조, 35조, 30조, 30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수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재고 자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못 받는 돈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 이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단기 금융상품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도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유동자산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